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도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늘 해볼 게임은 이미 틀어놨죠? 월간 아이돌, 픽셀 아이돌 키우기! 역시나 저는 이 게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임 매니저입니다. 오! 진! 클릭. 사업 자금으로 1천만 원을 준비해뒀습니다. 아니, 신임 매니저가 사업 자금을 준비했네요.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럼 회사 이름을 정해주세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이런 건 사실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샤이닝 스타스쿨. 샤이닝 스타스쿨. 느낌 좋은데요? 우선 연습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캐스팅! 랭크도 있어요. 이게, 오, 다른 나라 사람도 있네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그룹 만들기! 보이그룹, 걸그룹. 역시 그룹은 걸그룹이죠. 맛있는 이름으로 합시다. 햄버거.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어요. 만들기. 햄버거가 드디어 결성되었습니다. 팬클럽! 팬클럽 이름을 제가 짓는 거예요? 그럼 역시 햄버거니까 콜라가 좋겠죠? 응원봉! 오! 우리 애들 너무. 햄버거니까 동그란 거. 햄버거니까 노란색. 좋아요! 계약 종료까지 4년 12개월. 5년 계약이네요. 데뷔 무대가 코앞입니다. 무대 의상을 준비하러 아이템샵으로 갑시다. 지금 이거, 그거예요? 튜토리얼인 거죠? A few moments later. 앨범! 앨범, 프로듀싱! 재밌겠다. 프로듀싱 한대요. 약간 완전 칼리오페 된 느낌이에요. 아, 또 앨범 타이틀을 지어야 되나요? 햄버거에 콜라 했으니까 역시 패스트푸드죠. 앨범 주제? 패스트푸드는 설레임이에요, 여러분. 아니다, 유혹. 아, 왜 이별밖에 안 돼요? 쿨. 그쵸? 역시 얘가 사회생활을 할 줄 알아요. 앨범의 흥망은 아이돌이 가진 능력치 점수로 결정됩니다. 그럼 이대로 가다 우리는 망할 거예요. 앨범을 제작하는데 1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동안에 얼굴도 알릴 겸 스케줄에 다녀오자고요? 알겠습니다. 오, 4주의 스케줄을 결정할 수 있대요. 인기가 많아지면 더 다양한 스케줄이 들어온대요. WN, V앱 같은 건가 봐요. F넷, F카운트다운. 보이는 라디오 아이돌. 솔로 활동. WM.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이게 WM인가 봐요. 우리 이름에 맞게 햄버거도 있어요. 별로. 내 마음속에 별로. 초심을 잃었다뇨. 이제 데뷔했는데요? 이번엔 라디오예요. 내일 온기, 애착이 가는 물건. 오, 팬분들께 처음 받았던 선물.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이번엔 솔로. 사랑해. 오, 하트를 누르는 거죠? 아이돌 운동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열립니다. 참가해봅시다. 양궁. 오! 이거 제가 하는 게임인 거군요? 미니게임 같은 건가 봐요. 참가합니다. 와우! 완전 어렵잖아. 잘못했어요. 노란색에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 제가 반응 속도가 이렇게 느린가요? 그래도 은메달이에요. 상금도 좋겠어요. 팬도 많아졌네요. 앨범 제작이 완료됐대요. 제작 완료를 터치해주세요. 채나라 F! F등급! 차트 진입도 실패하고. 얘네 아직 해체 안 했냐뇨.
와, 그래도 펜이 있어요. 역시 세상은 험난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앨범을 판매해볼까요? 그렇군요. 사전 주문을 받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판매 실시! 콘서트요? 앨범 하나 내고 콘서트를 열기도 하나 보다. 오, 관중. 아까 제가 정한 응원봉이네요. 봐요.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어요. 정말 정신없었다. 회사 관리 좋아요. 리사는 태국인이었어요. 준. 준이 제일 문제예요. 너 아웃이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수준 차이가. 근데 준이 리더예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글쎄요. 준은 퇴출이에요. 안 되겠어요. 아! 앨범 제작 중에는 앨범 제작 판매 중인 안 된대요. 1억! 와, 앨범이 짱이네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주제 발견! 우울해졌어요. 스케줄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제가 뽑은 애들 어디 갔어요? 회사 관리. 오. 연습생 중에 자취생. 오, 괜찮은데요? 자취생만 들여오겠어요? 들여오고 준은 나가요. 잘가. 네. 안녕. 회사가 망하길 기도한다고? 흥, 너 잘되나 보자.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레츠고. 2집 앨범. 앨범을 만들어 봅시다. 앨범을 만들고 또 콘서트 할 거예요. 타이틀은 다이어트고요. 주제는 우울이죠. 앨범 컨셉 섹시. 아, 또 F-예요. 어? 너 뭐죠? 아, 됐어요. 난 보이그룹 만들 거예요. 보이그룹! 좋아, 드디어. 보이그룹 이름은 피자. 팬클럽명 사이다. 어머, 주영이는요? 불고기요. 현충이는요? 콤비네이션이요. 짱덕이가 페퍼로니예요. 좋습니다. 1집 앨범. 야식. 주제는 유혹이죠. 아, 근데도 F 마이너네요. 이런 노가단 재미없다. 애들 아이템부터 뽑아줘야겠어요. 아... 오, 완전 저거. 와, 이런 헤어라니. 다음 의상 뽑겠습니다. 아... 우와, 무지개 같은 옷을 얻었어요. 귀엽네요. 조금 더 뽑아볼까요? 아, 돈이 너무 없어서 의상을 뽑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다 현질을 하라는 게시겠죠? 하나씩만 더 뽑아볼게요. 왜요? 너무 가차 없었나요? 오, 예쁜데요? 검은색 무언가 옷이에요. 사실 돗들어서 무슨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벤토리 콤비네이션한테 줄게요. 완전 딱 콤비네이션이죠? 이거는 불고기한테 줄게요. 옷은 이게 왠지 불고기한테 어울릴 것 같고요. 머리 스타일에 맞춘 거예요. 이건 딱 콤비네이션한테 어울리네요. 미안하다 페퍼로니. 피자에 앨범을 하나 더 만들겠어요. 야식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간식이에요. 오! 오! 처음으로 앨범 D가 나왔어요. 그것도 D플러스예요. 짱이다. 피자는 간식이죠. 콘서트 한번 하고 끝낼게요. 1억짜리 콘서트! 신난다! 좀 비싸도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이니까 제일 비싸게. 아, 좋아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냥 해볼까요? 우리 팬이 3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만 명을 모아야 돼요. A few moments later. 끝났어요.
그래도 3만 원 더.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는 어쨌든 3억 5천을 넘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왠지 제 폰에 오늘 저녁에 깔려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